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인권보호 및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격리 장병에 대한 부실한 급식과 열악한 생활 여건으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여당의 정책 담당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국가를 위하는 만큼 그에 걸맞는 처우 보장은 정당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방역 대책은 물론 중요하지만 장병들의 인권 역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본 급식비 단가의 적정성 검토는 물론 격리 장병을 포함한 급식 전반이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국군 장병들의 복무 환경을 살피고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게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이번 일을 계기로 방역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문제를 면밀히 살펴 방역 대책과 인권의 균형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군 장병 여러분과 그 부모님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 이 자리에 있게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 내일 모레 이제 그 이번 일요일 날 우리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되고 나시면 아마 다음 회의 때는 새로운 정책위장이 이 자리에 계실 것 같은데요. 그동안 그 여당의 정책위장이라는 무거운 자리를 제가 감히 감당하기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면도 많았고 또그 과정에 여러분에게도 또그 본의 아니게 그 제가 또 예의 어긋난 또 일이 있었을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더불어 그 제가 이 정책위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당의 정책과 또 우리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더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신 우리 원내 당직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원내대표님과 원내대표단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